밥을 먹을 때에도,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도, 심지어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얘긴데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테이블에서 대화 없이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건 이제 이상하지 않은 일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레스토랑은 특별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스마트폰 보지 않기. 거기에 따른 보상은 50% 가격 할인. 레스토랑의 오너 자닷 이브라힘은 같은 자리에서 20년 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 대신 조그만 화면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특히 가족과 친구와 함께 할 때에는 30분이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길 바라며 그는 이 규칙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진정한 소통을 나누길 바라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이브라힘의 레스토랑에서 할인을 받았다면 이번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건 어떨까요? 딱 10분 동안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는 걸로 말입니다. 탭 프로젝트, 유니세프에서 물이 부족한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인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후 10분 동안만 휴대폰을 만지지 않으면 물 부족 국가 어린이 한 명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이 기부됩니다. 20분을 그대로 두면 2명, 30분이면 3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 기부되죠. 10분의 인내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까지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면 휴대폰 쌓기 게임, 폰스택 게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모두 모아 쌓기만 하면 되는데요. 알람이 오거나 불빛이 반짝여도 터치는 금물. 참지 못하고 먼저 스마트폰을 만지는 사람이 그 테이블의 밥값이나 커피값을 내는 거죠. 작은 화면에서 벗어나 서로의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즐거움을 이렇게 게임으로 다시 느끼는 겁니다. 아무리 멋진 최신형 스마트폰이라도 마주 앉은 사람과의 즐거운 시간과 경험까지 담아내지 못할 텐데요. 오늘만큼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현재라는 선물을 스스로에게 주는 건 어떨까요?